9마리 올리면 되죠? 타코르성 아니야. 내가 먹지 말고 그냥 애들한테 좀 줘야겠어. 용병 누구 데려올까요? 용병. 애매하네, 데려오기가. 아세라이가 용병을 많이 끌어다 쓰고 있구나. 버스 짓대요? 스컬더? 오케이, 이렇게 둘 데리고 오면 되죠. 뭐지? 갑자기 이걸 빨간색으로 바뀌었나? 뭐지? 나간 바드? 나간 바드 왜 왔냐? 그냥 니 카소로 먹어라. 나간 바드 왜 내용지로 넘어왔어? 죽어야지. 빗대 넘어왔고, 스콜더 브룻바도 바로 넘어올 듯? 로한바드 어디가? 빨리 와! 지구 끝까지 갈 기세. 더 이상 길 없지 않니? 이거 그냥 공격 때려도 될것 같긴 한데 손해가 좀 많이 나겠지 그러면? 궁기병으로 약을 쳐놓고 애들이 합류해서 붙어주면 되겠다. 어차피 쟤네들 기병 하나도 없이 다 보병 딸이네. 아, 기병 있네. 근데 이거 그냥 창병으로 표시되지? 저걸 돌고 있네. 아. 매수기 투창 맞았나 보다. 한 방에 누웠는데? 굳이 저기다가 기병대를 꼬라박을 필요는 없죠. 괜히 저기 몇 마리씩 걸려가지고 따이는 것보다는 궁기병이 약 쳐주고 보병대 붙었을 때 밀어 넣는 게 나을 듯.
상단 호위병? 아, 여기 젠이 또 됐구나. 끝났고 나는 몇 명 죽었어? 4명? 아, 생각보다 좀 누웠네? 한두 명 누울 줄 알았더니 4마리 누웠다고? 네 마리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터지한 호적? 아. 드루지니크 하나밖에 없네. 앞으로 9마리 포로 더 먹을 수 있는데 기마습격대가 9? 근데 기마습격대가 좋은지 잘 모르겠네. 투창이 센건 알겠는데 어차피 쪽수로 싸우는 거라 창빛은 별로 못 볼 것 같고. 이왕이면 보병을 더 먹어주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3마리? 됐지? 약탈자 76마리? 이거 누가 알아서 잡지 않을까? 굳이 먹을 필요 있나? 일단 로타이 참교육 가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데스퍼리오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저거 굳이 수복해봤자 관리가 안 되니까 오모르 수복을 하고 여기까지 밀어내야겠네. 어차피 터지아도 이제 끝물이죠. 오모르 공성하죠. 오모르 공성해서 병력 좀 더 먹을까? 병력 좀 더 모아야 되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려나? 근처에 있는 애가 있나? 쥐떼 애들 좀 불러야겠다. 이게 단가. 3일? 3일이면 너무 멀다. 4일? 아, 멀어. 오모르는 내가 먹어야 할 듯? 전진기지 느낌으로 오모르는 내가 먹도록 하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네.
저장 한번 하고 바로 들어가죠. 야, 내 말 때리지 마라. 발목 나가면 다 없다. 헤드 머리 딱대. 머리 딱대. 머리 됐나? 궁병, 성벽의 궁병은 얼추 정리됐고. 니가 거기서 헤드를 맞아버리면. 됐다, 성문 밀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아, 여기 또 통곡의 성문인가? 아, 그러네. 통곡의 성문이네. 아, 이거 화살도 없는데 어떡하냐. 아, 야야야. 아씨, 안 되겠는데? 얘네 다 어디 가냐? 너네 어디가? 왜 내 돌격이란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일단, 아, 성문 들어가기 너무 빡세다, 저기는. 그냥 차라리 여기 내가 올라가는 게 낫겠다. 아, 여기도 빡세긴 하네. 아, 어떡하냐. 이게 누구야? 왜 이렇게 잘 싸워? 아, 황금빛 빌리야. 개 잘 싸우네. 야야, 밑으로 내려가봐. 지금 내가 여기서 어그로 끄는 게 나은가?
우리 애들 뭐하냐?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세 줄 다 이용해서 애들이 올라오면 좋을 텐데. 이 공성탑, 아, 이 포지션 먹어주는 것도 진짜 너무 어렵다. 야야야 나 맞는다 나 맞는다 아 이게 아 롱글레이브로는 진짜 공성탑에서 싸우기가 너무 불편하다. 아 나 안돼 안돼 아 이거 또 왜 거기서 사다리를 또 안 타니. 여기 성문 뚫기는 진짜 너무 지옥이다. 애매하네 진짜. 스터지아 쪽 공성하기가 진짜 너무 애매해요. 우리 애들 죽어나가는 거 봐 이거. 일단 쟤네들 주둔군 수비대가 질이 좋은 것도 그런데 수비대 비율도 높고 민병대보다 민병대 반 수비대 반인데 그럼 병종 질이 되게 좋다는 거니까 이 정도 좀 손해 보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아, 여기 소문을 뚫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터지야 도시 공략하기가 진짜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내가 돌격 때리면 얘네들이 다 이쪽 내가 말하는 대로 돌격을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문 뚫리면 물량으로 성문 밀어붙이면 되는 건데. 아 이게 AI를 너무 강제해놨어. 공성탑이 없으면 공성탑으로 안 가고 성문으로 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다리가 있으니까. 공성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이 게임 사실상 공성 컨텐츠가 대부분인 게임인데 공성하기가 되게 애매하네. 두 마리 더 먹으면 300이죠? 21마리 더 먹으면 되죠?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이렇게 하면 딱다 먹겠다. 뭐 오바됐다고? 내가 숫자를 잘못했나? 한 마리 오바됐어도 뭐 상관없지. 산타 되돌리기. 확실히 질이 되게 좋네. 병력, 병종 티어가 굉장히 좋죠, 얘네들? 민병대도 되게 티어가 높네. 우머르 내가 먹어. 어차피 들어가서 주둔군 넣을 거니까. 이거 내가 넣어놨던 예약금 아직도 쓰고 있네. 그래, 많이, 많이, 그래도 올렸다. 이 정도면. 저장 한번 하고. 주둔군. 애들 한번 해산시키긴 해야겠네. 병력이 없어서. 나머지는 뭐내다 주력군 애들이니까 냅두고. 이 정도밖에 못 주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도시관리 가서 민병대 훈련으로 바꾸고.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도 사야죠. 아, 근데 여기도 식량이 없어. 스터지아가 워낙 전쟁을 길게 하고 있어가지고. 맵 전체에 식량이 지금 없습니다. 애들 군대 해산. 120짜리 빼고 다 해산. 아니, 이거 뭐 진마를 먹어요? 이걸 어떻게 그 식량으로, 아, 가축을 도축한다고? 2밖에 안 오르는데? 엄청, 엄청 짜게 오르는데? 진짜 급할 때 아니면 쓸 일이 없겠네. 오프성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오모르부터 쿠자이트 순회 공연할 지금 시간이 없죠? 계속 전쟁 걸리고 반란 일어나고 지금 난리 법석이라서 시간 나면 가서 말좀 사오도록 하죠. 진말, 진말이나 그냥 말. 서지아가 평화협정 제안했는데 이거 받을까요? 지금 오프성 먹을 여력이 있나 우리 애들이? 근데 내가 어차피 온모르를 지금 비울 수가 없으니까 스터지 한번 호흡, 식량도 없고 하니까 호흡 한번 주고 가야겠다. 어쩔 수 없네. 식량 없으니까 식량 좀 사러 우리 쪽 성도 좀 도시 좀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평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식량도 전체적으로 없고 우리 애들 병력도 많이 소진됐으니까. 어차피 북부랑 계속. 메칼로베아. 아, 얘네 왕. 뭐야, 잠깐, 뭐지? 메칼로베아? 왕국이 먹혔나? 그새 아세라이한테 그냥 쌈싸 먹혔나?
여기가? 어, 원래 데스퍼리온이 메칼로베아성? 아니다. 니카소르가 메칼로베아성 갖고 있었는데 아세라이한테 메칼로베아성을 뺏겼네 내가. 아세라이 막강한데? 세오눈까지 어느새 뺏었네. 아세라이한테 저 성 하나 뺏겼어요. 근데 메칼로베아 성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매번 주인이 바뀌던 성이라 크게 메리트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이 열심히 가서 뺏어 왔는데 또 뺏기니까 기분 나쁘네. 에피크로테아 뺏어야겠다. 블란디아랑 동맹 맺은 건 좋은데 안 싸워도 될 애들까지 나랑 전쟁이 걸려버리니까 저 동맹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가는 잘 모르겠네. 아까 스바나 공격당하지 않았나? 아, 와, 이거 지금 싸우고 있는 건가? 된 거지? 다섯 마리 남았다고? 117마리 중에? 어차피 이거 노새도 도축해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초르노바스? 아, 이거 오모르 지금 자리를 비우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네. 옴모르로 돌아가야겠어. 아세라이가 저기까지 치고 올라올 것 같아. 이미 옆에 와가지고서는 이거 괴롭히고 있다고 하니까. 가자, 가자, 빨리. 메칼로베아성 지금 얼마나 되나? 이거 메칼로베아성까지만 먹어야겠다. 뭐야, 하나 어디였어? 아, 여기 있다.